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동안 취해온 관련 조치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1년 전 북한의 완전 파괴를 주장했던 자리에서 북한과 평화 추구 메시지를 전해 달라진 미북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과 평화를 추구한다며 달라진 미북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And with support from many countries here today, we have engaged with North Korea to replace the specter of conflict with a bold and new push for peace. 북한을 완전 파괴할 대상이라고 밝혔던 1년 전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다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된다며 압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요한 순간을 이루게 해준 많은 국가들에게 감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 한중일 정상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북한도 이번에는 끝까지 경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설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북한과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